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아, 반가운 분들입니다. 오늘은 뭐 왠지 저 같은 경우는 뭐 데킬라라도 좀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갑자기 막 브런치가 땡기기도 하고. 자, 오늘은 아르헨티나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고상지 씨, 김아람님, 그리고 가운데 조영훈님. 아, 네. 마이크 벗으셔도 되는데. 아, 본인이. 아, 제가 기침이 조금 나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안전을 위해서. 아, 조영훈이 굉장히 매너가 있어 보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마스크하고 이 헤드폰하고 아주 잘 어울리고. 아주 깔맞. 헤드폰이 또 하얀색이어서 굉장히 저희도 오자마자 되게 멋있다. 너무, 예, 너무 눈에 띄어요. 네. 와, 조영훈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고상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아, 마이크 가까이 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노래를 하시려고? 왜, 아니요? 아니요? 아, 예, 예. 노래는 잘 못해요. 아, 그리고 아람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상지 씨는 요즘 바쁘지 않아요? 네, 이제 공연 성수기라서. 글쎄. 네, 가장 지금 공연이 많을 때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후배들한테 어디니 뭐 그래 찾으면. 네. 뭐 한참 있다 문자가 와요. 어. 공연 하고 있는데요. 뭐 왜 그러세요? 뭐 막 그러던데. 막.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네. 어, 하여간. 아, 근데 아람님. 네. 아, 김아람님은 이력이 희한하시네. 아니 바이올린 하는데 뭐 영어가 필요했어요? 아니요, 제가 문학을 좀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네. 그래서 네, 문학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어, 그래 영문학을 하시다가. 네, 졸업하고. 아니 그럼 영문학을 이렇게 그냥 뭐 그거 꼭 학교를 가야 돼요? 바이올리니스트면은 엊그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하루 연습 안 하면 말이야 본인이 알고 이틀 안 하면은 뭐 누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어. 근데 영문학을 했는데 결국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셨네. 네, 악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러 아르헨티나를 가요? 네, 갔습니다. 아니 아르헨티나 거기 가면 뭐 와요? 거기 탱고에서 나오는 바이올린 소리는요. 아, 저는 쉰 목소리를 좋아하거든요. 네. 탱고도 그 탱고에서도 바이올린 쉰 목소리 내요? 어, 네,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무그레라고 해가지고. 아, 그 스페인어 단어가 있는데요. 탱고. 네. 사운드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무그레라는 게 약간 그 먼지. 흙 먼지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탱고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네. 무그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딱 맞추셨네요. 아, 저 그 소리가 좋더라니까요. 네, 네, 그런 톤이 키가 있어요. 좋다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왜 장롱 오랜만에 밑에 이렇게 동요 끊으려고 하면 섞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 사운드예요? 맞아요. 깔끔하고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땅에서 흙에서 올라온 것 같은. 어, 예. 그런 톤이. 와인으로 치면 때로하죠. 그렇습니다. 아, 어, 오늘은 그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기대됩니다. 아니 상지 씨랑. 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럼 오래 전부터 알았어요? 어, 2010년. 네. 11년에 그때부터 이제 알아서. 2010년 11년? 네. 그럼 아주 오래 전은 아니네. 네, 제가 이제 졸업하고 아르헨티나 넘어가서 거기서 만났으니까요. 아, 거기서? 네. 아르헨티나에서 만났었어요? 네. 그럼 거기서도 이렇게 같이 손을 맞춰보고 했나? 그렇긴 그냥? 했는데 그때는. 아, 사실 제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씨를 엄청 그 존경하는 연주자예요. 이게 그냥 바이올린도 물론 훌륭하지만은 무그레. 네, 그 무그레 사운드를, 그러니까 탱고 사운드를 정말 잘 구현하는 멋진 연주자인데요. 오. 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누에? 누에는 뭐예요? 누에 벌레요? 버섯.
그러니까 김아람 씨가 이렇게 비 오는 날 누에 뭐 그 잠실이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뭐요? 그러니까 변신을 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누구래 무그레? 무그레? 변신? 무그레가 없었거든요. 우화라고 그래요? 처음 갔으니까. 네, 그거. 근데 나비가 되는 거? 네, 그게 아직 나비가 안 됐어서 그냥 아 안녕 이러고 그냥 제가 막 그땐 존경을 안 했는데 네. 제가 먼저 한국에 가고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조금 있고 바로 한국에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김아람 씨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오래 좀 계속 있었고 네. 잠깐 한국 왔을 때 공연이나 할까 이랬는데 그 무그레가 나비가 된 거예요. 먼지 먼지투성이 나비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존경하기 시작해갖고 뭐. 그래서 이제 친해 안 건 2011년이지만 이제 친해진 건 얼마 안 됐죠. 아니 얼마 안 되지 먼지, 않았어요. 먼지 나는 건 나방. 뭐 나방 날아가면 뿌옇지잖아요. 아 최태원님 우와 국제적이다 대단해요. 오늘 장환 형님의 예술의 전당인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 나 진짜 정장 입고 와야 되는 건데. 아 참. 5055님 고상님 집 고상진님 팬이에요. 너무 멋진 고상진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아람님 제 이름이 김아람이에요. 그러시군요. 같은 성함의 훌륭한 아티스트가 있다니 영광입니다. 두 분 이름은 혹시 한글이신가요? 상진님, 아람님? 저는 완전 한문이요. 완전 한문. 저는 네, 완전 김아람이라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한글 이름입니다. 한글 이름이요? 네. 저도 똑같은 이름의 시인이 계세요. 오. 네. 한문도 똑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 네. 그, 자, 오늘 진짜 멋진 연주가 될 것 같은데 첫 곡을 뭘 부탁을 드릴까요? 예? 아 저희가 그 라 람파리타라고 하는 제목의 탱고 곡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곡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은 이 곡은 어떤 영화의 OST인데요. 그 영화의 제목도 말할 수가 없고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라서 네. 일단 스페인어로 할게요.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시면 되고 한글로 번역할 수는 없어서요. 네. 아. 라푸타 일라 바시에나. 뭐 해봐야 뭐. 괜찮아요.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라. 네. 뭐요? 라? 아 라. 라푸타 일라 바시에나. 아 뭐 하여간 네. 그거예요? 네. 하여간. 네. 듣고 나서 감상평을 아침장 가족들께서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실 것 같아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야, 이거 진짜 혼자 보기 진짜 너무 아깝다. 야, 친정 가족 지금 함께 하고 계시면요. 전화 좀 돌렸어요. 아, 지금 이거 들어야 된다고 좀 해주실래요? 꽃다방기마다 오늘 고상지 김아람 그리고 조영훈님 함께 하고 계신데, 와, 무그레, 야, 아람님, 그 무그레 그 사운드 내려면은 그 활이 그냥 연우활보다 좀 그럴 좀 뭐랄까 두꺼워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내는 게 목표예요. 활은 같은 활인데 그 예전에 소리를. 이제 거장 선생님들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가서 배워도 그런 걸까지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많이 듣고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면 소리가 나와요. 이제 언젠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시다들. 그런데 막 바이올린에서 그 스페인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음악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 프레이징 하는 방식이 그 제가 스페인어를 해보면 굉장히 그 언어를 따라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늘 노래하듯 연주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와, 진짜. 야, 여기요. 2761님께서 이게 지금... 곡 요란하지도 않는데 그래요. 제목이 누가 고려와 창녀 테마고 메인 테마고 이랬는데. 아시네. 그래서, 어떻게 아시지? 아니 금방 이걸 아시는구나. 찾아오셨어요. 맞습니다. 고려와 창녀. 2761님 아저씨 오늘 사장님 차 타고 워크숍 갔는데 너무 조용해서 라디오 틀었는데 적절한 음악이에요. 감사합니다. 9871님 연주를 듣고 있자니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뭐 거기서 탱고 이 음악이 나오니까요. 그죠? 설정은님 와, 반도네온이란 걸 고상진님 덕에 알게 됐는데요. 완전 고품격 음악 다방입니다. 부산에 비 오는데 따뜻한 따스한 커피와 연주가 아주 최고입니다. 정성우님 비도 추적추적 음악도 너무 좋고 술 땡겨 일하기 싫단 말이에요. 네, 이런 회방꾼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맘잡고 지금 목요일날 가뜩이나 지금 스트레스 받는 요일인데 지금 최태원님은 또 쇼핑 중인데 코너 돌면서 스텝밖에 막 이야, 마술이에요, 마술. 아니 조영우님은 어떻게 돼. 바보배 이런 네. 어떻게 연주를 같이 하게 되었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에 처음 연주를 이제 고상지 선생님과 상지 누나와 같이 함께 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때 이후에 이제 누나가 또 다른 공연에서도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러브콜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또 이제 아람님하고도 연주를 자주 종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세 분이 어디 연주회는 안 하시나? 있어요? 네, 세 사람이 다 같이 한 건 얼마 전에 제가 그 제 팀으로 끝났고요. 카스타냐 탱고라고 대신에 이제 여기 계신 피아니스트 조영우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듀오 공연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요. 언제쯤이요? 그 6월 23일, 24일은 부산에서 하고 7월 9일에 이제 서울에서 작은 극장에서 합니다. 그때 고상진 씨도 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 멤버들을 같이 이렇게 껴안고 5월 28일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 이 멤버들이 있습니다. 껴 있습니다. 저희가 껴안겨 있습니다. 네, 저는 껴. 그러니까 조만간 다음 주 일요일인가요? 다다음 주 일요일인가요?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 일요일. 그때 서울 재즈 페스티벌. 그때 같이 들어가고.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세 분만 이렇게 모여서 하면은 조그만 데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했었죠. 한 3년 전에. 맞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뭐 요번에 그 저기 상지 씨가 그 뭐요? 싱글 앨범을 냈다고요? 고상지 김아람으로 냈습니다. 싱글이요? 싱글인데 김아람 씨가 내자고 해서 낸 거라서. 뭐예요? 김아람 씨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둘이 좀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게. 사이가 안 좋아요? 아, 사이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 음악에 대해서 약간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좀 많이 달라서 아, 그 김아람 씨는 예. 네. 네. 약간 뼛속까지 그 탱고 아르헨티나 탱고의 그 무그레이고요. 네. 저는 조금 계속 창작 활동을 하려는 스타일이라서 아. 네. 방향이 좀 달라요. 근데 네. 바이올린에 무그레가 있다고 하면은 네. 그 반도네온 저기 그 숨쉬는 소리가 너무 요란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제가 잘 못해서 그래요. 저희 사모님은 이 정도로 숨을 크게 안 쉬는데 아니 그 소리는 이거... 반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 아니라 예. 한번 해보실래요? 아, 내가 과장이 아니야. 이 악기에 요거를 떼면은 조금 소리가 적어진다고 해요. 그런데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커요? 뭐, 아까 모르고? 아니요, 그냥요. 아, 아주 도전적. 이걸 잘해. 글쎄요. 네. 무슨 입을 이거 호청 둘인 이렇게 땡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뭐. 근데 저것도 일부라서 멋있습니다. 네. 제가 좀 큰 편인 아니, 것 같습니다. 아니 무그레 좋아하시는 분은 몰라도 네. 저희 같은 이 아마추어들은요. 어색하시고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러니까 김혜원님 와 아이 유치원 늦어서 오랜만에 이 시간에 운전했는데 지각이 이렇게 고마운 적이 있나 싶네요. 아 구상지 씨 마지막 만담 들으시고 네 4부에도 이어집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한의 아침창. 아 진짜 뭐 요즘엔 막 형용사를 좀 바꿔서 부르니까 이런 거를 고급지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 언어 약한 사람은 이렇게 막 꼬고 그러면 괴롭죠? 아우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고상지 반도네온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님 또 조영훈 건반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야 진짜 행복합니다. 근데 이 그 상지 씨도 이제 아르헨티나 행을 결심했을 때 네 그게 홀린 거예요? 뭐예요? 아 저는 이게 막 그런 멋진 의미로 간 건 아니었고요. 에. 원래 일본에서 탱고 공부하고 있다가 그때 엔 환율이 엄청 쌌을 때 공부하다가 환율이 이제 막 1100, 1200 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 가게 된 거라서요. 아. 좋은 이유다. 아, 정말로요. 저는 아르헨티나까지 갈 생각이 먹고 사실... 살래니까. 네, 네, 그렇죠. 아니 먹고 살려면 다시 들어와도 되잖아요. 아 일본에서 정착해서 했던 게 아니라 돈 벌면서 해서 일본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3주씩 머물고 또 오고 한국에서 일하고 이랬어요. 아 거기서 돈 벌러 갔다가? 아 한국에서 돈 벌고 일본에서 레슨 받고. 아 그런 거구나. 네 한국에서 그냥 레스토랑 알바하고. 근데 일본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서 아르헨티나로. 네 떠났습니다. 그럼요. 그럼 아람님은 네. 그래 힘든 그 사정이 있었어요? 저렇게? 아니요. 저는 아람 이제 아람님이 아르헨티나 간 이유는 뭐예요? 저는 좀 전부터 아르헨티나 음악을 하고 싶다, 탱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또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졸업을 하고 네. 졸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번만 내버려 봐달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벌은 돈을 조금 싸짊어지고 아. 저도 예, 아르헨티나로 한번 가보게 된 거예요. 거기가 뭐 이렇게 사람 끄는 게 있어. 조영훈님. 네. 거기가 왜 그렇게 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유혹했을까요? 아르헨티나. 아, 네. 그러게요. 아니요. 아, 사실은 저는 아직 아르헨티나를 실제로 가본 적은 없고 예. 저는 사실 유학 생활을 그 유럽 동유럽에 있는 헝가리에서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두 분하고 음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 그 분명히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예, 예, 예. 아르헨티나에 뭔지는 모르나 예, 뭔지는 모르지만 예, 예, 예.
아, 근데 이렇게 세션을 하면은 뭐 한가리도 좋고 뭐 네. 여러 이제 나라 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랑 하면은 아 이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탱고라는 음악 장르를 제가 이제 살면서 들어본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실제로 네.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우연치 않은 기회들이 이렇게 뭐 상진님도 그렇고 아람님도 그렇고 네. 자꾸 이렇게 주변에 좋은 연주자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네. 괴롭히다 보니까 달라붙어서 저는 또 그걸 놓치지 않고 글쎄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마이를 연주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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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탱고를 연주해 보니까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일단 연주 법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 요구하는 톤. 톤 네. 같은 거 이제 클래식 톤이죠.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다 무그래, 다 네, 음악은 톤이다. 네, 네, 네. 그런 요구하는 톤들이 조금 달라서 이 터치, 피아노는 특히 터치가 되게 그쵸. 중요한데 맞아. 그거를 네.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지님이 굉장히 개인 레슨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정말 그 아르헨티나에서 그 오리지널 탱고 예. 네, 그 사운드를 예. 간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고상지 씨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면요, 고상지 씨는 저 틈틈이 뭐 저기 차력이나 이런 거를 예? 해야 태권 예? 했을 것 같다고요? 하시는 것 같다고요? 오, 했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근육이 예. 근육량이 너무 적어서 네 그 근육량을 키워야 되는 사람이어서 예.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용기가 좋으네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연약한 연약은 근육으로도 아니고 지방이... 차력한 사운드가 나와요? 아니, 사실 사운드가 진짜 근육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막 몸을 안 쓰고 딱 손가락만 움직이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다 이 막 쥐어 짜는 건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키워야 합니다. 거기 아르헨티나 진짜 연주가들 퉁퉁 하신 연주가들은 이것만 움직여 손만이 움직입니다. 아 가만히 있는데 네, 저처럼 막 이렇게 용을 쓰지 않아도 그렇구나. 네. 아 숨 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연주자분들 이미지가 진짜 뭔가 이렇게 중후하고 그렇죠. 무게감 있고 맞아. 딱 그런 맞아요. 옛날 영상을 봐도 그렇고요. 예. 예. 이게 반도네온이 저렇게 큰 악기로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최준영님 이 세상에 무슨 일인가요? 목 빠지게 기다리던 반도네온 탱고 공연 보고 상지 아람님한테 푹 빠져서 요즘 제 리스트는 탱고와 피아졸라로 가득해요. 최근 나온 깔람브레 하루 종일 듣고 빠져 사는데 아침장에 나와서 깜놀했잖아요. 오, 감사합니다. 와, 이상우님 저는 고상지님의 다크한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보라를 켰더니 여전히 다크. 고상지님의 다크한 연주 최고.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고상지 선생님 네네. 잘 좀 드시고 내가 그렇게 맨날 아, 또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요. 저 네. 진짜 너무 먹는 새끼 네 끼를 너무 잘 먹어서 그런데 그래요? 부럽네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부럽네요. 아 진짜 아람님. 네. 뭐 비결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체질일까요? 체질? 아니면 먹는 거를 다 이 연주에 에너지를 쏟아버리시는 거 아닌가? 좀 예 영훈님. 네. 열심히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그게 슬로우 저는 자꾸 먹는 족족 찌더라고요. 네. 자 그럼 또 연주를 예 청해 듣겠습니다. 엄청난 연주죠. 제목은 뭐로 할까요? 모험가의 정석 자작곡입니다. 고상진님의 네, 자작곡. 네, 제 자작곡이요. 아, 네. 네. 자 청해 듣겠습니다. 모험가의 정석. 갈게요. 1, 2, 3
야, 저 바깥에 다 기립박수예요. 네? 보셨죠?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아 힘들다. 아 떨려요 이거. 이래서 살이 안 찌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야, 진짜 온 몸을 다 쓰시네. 아 제가 그 보컬 그 트레이닝 책 중에 온 몸의 근육을 다 이용해서 보컬을 발성을 하는 법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근데 온몸을 이용해서 반도네온 하는 법을 오늘 봤어요. 아, 이게 온몸이 울림통이 아니, 되는 아니 그걸 반도네온으로 쭉 펼치면 상진님보다 이게 더 넓은가 봐요. 그래도 이제 보통 힘이 센 사람들은 예. 그냥 이러는데 따라가 몸이 따라가요. 아니 그리고 오늘 진기록을 봤어요. 어전 바이올린으로 북치기 박치기 아 그렇습니다. 아니 바이올린 비트박스는 또 뭐예요? 아니 고상진님. 네. 야 이거 진짜 모험가 정신이. 아 정신 저 좋은 정신. 모험가의 정신이 아니라 모험가의 예? 정석 중에 사실 모험가의 정석 시리즈가 있어요. 이제 모험을 떠나기 전에 막 뭐 있잖아요. 네. 모험가의 정석 중에 네. 접전이에요. 배틀이요. 배틀인데 네. 야 아니 그래도 바이올린으로 비트박스 한번 해봐. 지금요. 사실 아. 그 지금 한 그런 비트박스가 이제 탱고에서 좀 많이 쓰이는데 아. 그거를 특히 김아람님이 너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아. 와. 저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비트박스 좀. 되게 찰지고 네. 쫀쫀하게 잘한다. 그거 용어가 있지 않나요? 용어. 아 종류별로 용어가 따로따로 아. 있는데요. 북 아까 북지 맞아요. 북은 북이 있습니다. 네, 북은 북이 이거예요. 와 북한 이름이 뭐예요? 치기 아 치차라 치기 아 귀뚜라미 소리 같은 거 있죠. 선생님 예? 진짜 귀가 대단하시다. 아니 선생님 예. 저거 이름이 매미인데요. 귀뚜라미 아, 귀뚜라미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아 그래요? 아 저도 귀 있어요. 왜 그래요? 저 귀로 듣고 야 이건 북치기 박치기다. 이거는 북이고 이거는 아. 어? 아, 귀뚜라미 같아. 매미 안 같고요. 야 진짜 대단하 4884님 오메 너무 시끄러우시지 않으셨나? 고급지고 고상하고 기타 등등 온갖 좋은 수식어가 아까운 아침입니다. 최정민님 아 거래철 못 가게 잡아두시네. 어머, 지금 정차시키고 듣고 있어요. 아까 지각하신 분 아니지? 신경이님 아니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동전 슬쩍해서 동네 문방구로 뛰어가는 심장 박동이 느껴집니다. 뭔가 정석입니다. 네 이신님 와 우리 부부는 지금 배달앱 꺼놓고 귀 쫑긋하고 있어요. 손님들도 지금 연주 들으시라 음식 주문을 안 하실 거예요. 와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아야,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는 뭘 할까요? 라이브. 아 이제 조금 다른 분위기로 예? 그 이것도 영화에 삽입된 곡인데요.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는 영화 일 플루시역 산티아고라는 네. 제목의 동명의 피아졸라가 작곡한 곡을 네. 준비했습니다. 야 진짜 근데 탱고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두 분들이 있잖아요. 두 분인가 뭐 여러분들은 많겠지만은 피아졸라나 뭐 이렇게 갖고 네. 또 한 분은 누구세요? 아까 궁금해요 저도. 네. 지금 깜빡했어요. 누굴까? 그런데 아예 아 연주하면 나 금방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와 진짜. 일단 말씀해 보시죠. 아 근데 제가 우연히 네. 이거 곡 어제 이제 뭐 이렇게 검색하다가 네. 이런 말이 나왔어요. 피아졸라가 이렇게 따옴표여서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이 영화에 관련돼서 2020년에도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고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우와. 하신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가. 곡에 대해서 호르게 아디오스. 아 호르게 아디오스. 이 영화 OST에 관련해서 뭐 영상 찾다가 피아졸라가 이렇게 큰 따옴표로 내 곡을 2020년에도 사람들이 들었으면 말이 있어서 듣다 맞아요. 얼마나 많이 지금 듣다 난리 맞아요. 났는데요. 막 진짜.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늘에. 아 그분이 진짜 피아졸라님께 지금 올려보겠습니다. 연주해보시죠. 네. 예. 그 못한다고 혼날 것 같은데. 반도네온만. 예? 아 다른 분들은 잘하시고. 산티아고 네. 비가 내리면. 네. 안 아, 비가 내린다. 지금 목동에도 비가 오나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요. 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창 꽃다방 김마담 오늘 고상지님 또 김아람님 조영우님 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님께서 보라 스튜디오 붉은 커튼이 탱고 연주랑 잘 어울려요. 신미화님 오늘 친정아버지 수술하시는데요. 오늘 음악이 제 마음에 위로와 응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수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아, 제 노래인데요. 상지 씨가 반대면을 켜졌죠. 시간 띄워드리고 오늘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